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선거 다음 날인 어제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시 상황에 주목하는 한편 허니문 랠리가 시작된 것인지 찰나의 반등인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이 쌓이며 1년 동안 증시는 순항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허니문 랠리 없이 오히려 증시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집권 1년 차까지는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이 우선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공약이 시대의 요구와 부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시 방향은 경기가 좌우한다면서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일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설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약한 만큼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8.18%, 현대건설 8.94%, 삼성물산 6.48% 상승을 한 가운데 삼부토고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 분양 주택이 119만 가구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분양 주택 21만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민간 시행사 도구 물량과 수도권 정비 사업지의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시장 공약 특징은 규제 완화와 민간 기능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증가는 모든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으며 윤 당선자의 차별적인 공약은 세제와 재건축 부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꾸려갈 예정인 가운데 후보 시절 강조한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 정부 정책과 가장 상이한 지점으로 원전을 꼽은 만큼 향후에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4.41% 상승한 가운데 두산중공업 1.44%, 한전 KPS는 1.15%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8차 및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취소가 됐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또한 전력수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탈원전 폐지는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정치의 기조라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서 이른바 큰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시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은 물론 세법상 대주주도 주식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매해 연말 반복되는 주식 양도세 회피 현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비중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연말에 보유한 지분율을 토대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대로 주식을 보유해서 대주주가 되면 이듬해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는데 윤 당선인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이 같은 거래가 불필요해지는 셈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또 웃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어제 코스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8%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서 벌써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규제 우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갈등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간만에 항공 여행주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반면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수혜주로 분류되던 에너지주들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대형 항공주인 대한항공은 2.95%, 아시아나항공은 4.62%가 상승한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 LCC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항공여행주들은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자 주가가 약세를 띄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요 산유국의 증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하면서 고정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는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뭐 시장이 지속적으로 뭐 그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하루는 또 다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하락하는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점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가장 좀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들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좀 상승을 함으로써 좀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가와 천연가스 고공행진이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이제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제 그 불이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탈탄소 정책 등으로 인해서도 에너지 부족들도 이런 원자재 가격의 좀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사태로 인해가지고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그 원자재 가격들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더욱더 좀 커짐으로써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점들이 좀 억눌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더불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기준금리 등을 뭐 인상 등 한다라고 한다면은 긴축 정책이 좀 본격화되면 소비 등 뭐 투자가 위축이 돼서 상당히 뭐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달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좀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대안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얀마에 대한 가스장 실적 개선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인수가 이제 완료될 그 다음에 세넥스 에너지의 천연가스에 대한 성장성을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트한 수급 등의 기반하에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런 에너지 수급 불안들이 좀 커짐으로써 유가 및 천연가스가 고가 가격에서 쉽게 좀 내려오지 못하는 변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런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 가격의 경우 직전 12개월 이동평균에 대한 유가가 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유가 상승이 판매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분기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듭이 될수록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가속화될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넥스 에너지 지분을 약 한 50.1%를 3,720억 원에 이제 취득하기로 이제 최종 좀 결정을 하고 인수 절차가 좀 마무리될 예정인데 세넥스 에너지라고 같으면은 호주 6위의 이제 천연가스 생산 및 개발 기업으로 3개의 가스전 뭐 2개의 탐사 광고를 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통해서 호주 동부 지역과 LNG 에카플랜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환경에서의 그런 세넥스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 증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그 직접적인 이익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 한 해 내내 좀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좀 장기화가 될수록 상대적인 좀 수혜가 안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가 식료품 트레이딩 사업에서의 그런 실적들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고 모터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북미향이라든가 유럽향으로 생산 걱정을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과의 그런 그 역량들 시너지 효과들이 좀 나타내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사업부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